속이는 거 어떤가요? 술밖에 안 남았다고요? 반칙 왕이야. 못 사겄는데 이러다가? 갈색 이런 게 더 많지 않을까? 근데 똑같은 거 사면 그 음식은 못 먹는 거야. 그 색깔의 음식. 뭐라고? 똑같은 거 사면 못 먹는다고요? 그럼 다 못 먹으면 어떡해? 보라색. 아, 보라색 찾았는데 여기? 호두? 아까 전에 오면서 어, 대박이다. 호두, 타로 뭐 이런 거 사면 되잖아. 오히려 파란색이 좀 없어. 파란색이 뭐가 있어? 이거를 사와서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언니 말대로 갈색이 나을 것 같아. 고기. 뭔가 많아야 돼. 아, 맞아. 고기는 종류도 많잖아. 어, 근데 그것도 많아. 해야 돼. 튀김이랑 이런 거 색깔은 분리를 해야 돼. 갈색. 노란색, 주황색. 어, 선택지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음료수도 있잖아, 파란색. 파란색 음료수가 어디지? 파워에이드! 이런 건 그냥 운에 맡기는 거야. 그래, 그래서 돌아다니게 못 잡겠다. 돈 주세요. 돈이 뭐야? 나 이거 가질래. 코끼리! 이게 돈이 얼마예요? 2200원이고요. 하나로 10만 원. 오! 그러면 출발해볼까요? 좋아요. 우리 다 그럼 비밀리에 움직여야 되겠네? 빨리 가자! 시간이 없다! 가봅시다. 음식을 찾으러 가봅니다. 애들이 안 살 것 같은 거를 좀 사볼까? 아, 이거 뭐야? 떡? 아, 일단... 어? 어? 보라색 있잖아. 아, 근데 일단... 아니, 보라색 팥이 있잖아. 팥 이거... 오잉? 파란색 밥이 있네? 이거 파란색, 이거 보라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갈색. 다 되네. 다 있는데? 여기 오지 말라고 연락하자, 애들한테. 이런 거 하나 사면은 미션 완전 성공인데? 먹을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진짜 야시장 같다. 어떻게 실내에 이런 거 만들었지? 아무도 나랑 안 겹쳐야 되는데. 나랑 겹치면 안 돼, 멤버들아. 아, 이것 좀 궁금한데. 코코넛 팬케이크인가 봐요. 아, 근데 이거 누가 살 것 같아. 저 이거 사겠습니다. Excuse me. Can I get one, please? Thank you. 이제 더 둘러봐야지. 지금 반에 반도 안 받기 때문에 빨리 둘러볼게요. 망고. 아, 망고밥 이거 누가 샀을 것 같아. 어, 파란 색깔. 무슨 맛이지? 꽃인가? 갈색. 족발 같은 게 있고요. 아, 망고 먹고 싶은데 망고 샀을 것 같아. 아, 멤버들 뭐 샀을라나? 저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갔나? 요 인터뷰 촬영을 하고 엄청 많이 먹어서 못 먹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생긴다는 줄 알았으면 안 먹었겠죠. 오, 말린 과일 맛있겠다. 오, 버블티야. 오, 하나 찾았어요. 무슨 맛인 거지? 꽃맛? 일단 파란색 찾는 게 쉽지 않아서 일단 하나 살게요. Butterfly Pea Milk Grass Jelly 이렇게 만드시거든요. 이 Grass Jelly라는 건가 봐요. 저런 파란 색깔을 우와! 퍼큰칸! 파란색이 그래도 하나 있네요. 블루베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지금부터 빨간색, 노랑 혹은 주황, 파랑, 초록, 갈색 음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색깔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어떡하지? 아까부터 내 눈에 띄던 타이 밀크티? 어? 여기 색깔 다 찾았는데요, 여기? 그냥 여기서 한 번에 끝내면 안 되나? 내가 디저트 담당으로 분홍색, 그 다음에 주황색, 파랑색, 초록색, 갈색. 일단 이거 다 사서. 타이밀크티 그래스 젤리 5. 예. 일단 안전빵으로 다 샀어요. 생각보다 비싸서 돈 다 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아, 근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거. 특히 주황색, 갈색, 아, 파랑색, 초록색, 빨간색. 땡큐. 카카카. 예. 아, 그러니까 주황색이 아니야. 근데 얘 주황색 계속 자세히 보면 주황색. 일단 안전빵으로 디저트 샀고 네, 출발합니다. So I have to find the red color food first. Pad Thai is not red color, right? I have to find red color. Oh, what is this? 와, 석류. 야, 이거 레드잖아. 잠깐만. 이거는 빨강색인 것 같지 않나요? Thank you. 바로 샀쥬. Red is enough and yellow, green, brown and 뭐였지? Blue. Yellow is everywhere. Yeah. Yellow, right. Yeah, pineapple fried rice. Yeah. Lot Hae Noi. Emme Pa. 깎아주셨어. 내가 제일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악어야. 멤버들을 속이는 거예요. 악어 고기를 사서
이것은 돼지고기다 라고 속이는 거 어떤가요? 새우? 붉은 새우? 오,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마리카. 마리카. 왕새우. 다섯 개면 멤버들 하나씩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멤버들아, 겹치게 하지 말아줘. 이렇게 빨간색까지 샀고요. 와우. 미쳤는데? 아, 노란색은 굉장히 많네. 튀김. 갈색 이런 거 많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야,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맞네. 어머. 이건 초록색일까요? 빨간색일까요? 두리안 냄새. 두리안 냄새. 두리안은 애들 절대 안 살 거 아니야. 초록색을 두리안을 사버릴까?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초록색. 라임? 라임? 이건 탕후루? 탕후루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이거 라임인가? 아보카도, 동그랗게 생긴 아보카도 처음 봐. 와, 리치 진짜 좋아하는데. 과일들도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는데 너무 예뻐요. 두리안이다. 아이린 언니가 두리안 참 좋아해요. 아고! 아고 구이래요. 예리가 있어요. 예리를 만났네요. 파인애플 볶음밥 샀대요. 걸리면 안 돼. 어떻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어떡해. 겹치면 안 된대. 우리 겹치면 안 돼. 나 이거 샀어. 걸리면 안 돼. 우리 그러면 이거 못 써. 반치 왕이야. 코쿤카. 코쿤카. 오케이. Let's go. 아, 시간이 넉넉하네. 나가볼래. 일단 음식은 좀 따뜻해야 되니까 일단 구경을 좀 하다가. 아, 귀엽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나 이거 하나 살래. 귀엽지 않아? 뭔 색이 귀여워? 아, 일단 가볼. 우와, 이거 우리 멤버들 색깔. 우와, 꽃이야. 귀여워. 다섯 개 사고 싶은데 이건 못 사겠다. 계란 노른자? 뭐나? 개구리. 뭐야, 귀요미들이 너무 많잖아. 나 왜 이런 거 계속 꽂히냐. 와, 이게 뭐야? 우리 예전에 갔던 데 같이 생겼다. 우와, 진짜 좋다 여기. 와, 언니한 두리안 살 것 같은데? 두리안 언니가 좋아하는 두리안. 맛있다. 맛있다. 오,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나 이런 음악 소리가 너무 좋아요. 어제 이 소리 들으면서 마사지를 받았거든요. 진짜 힐링이 너무 되더라고. 아, 나 쇼핑이 하고 싶은데? 이거 너무 먹고 싶다. 팬케이크 이것도. 갈색. 코코가 들어가는 코코넛 팬케이크겠죠? 나 지금 팬케이크만 두 개 산 것 같은데? 팬케이크, 카카. 이렇게 갈색도 샀고요. 이거 처음 봐요. 이것도 처음 봐요. 너무 퐁신퐁신하게 생겨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나 이런 쑥찜질 좋아하는데. So hot? 아하. Thank you. Yeah. 네, 이따 올게요. 근데 또 멤버들이 먹을 만한 걸 사야 되잖아요. 이거 맛있겠다. 사디카. 사디카. 성유. 이거는 그냥 내가 먹으려고 사야겠다. 디저트 위주로 사가야겠다. 망고. 아니, 여기 저게 다 있어.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겠다. 뭐야, 저기 있어, 멤버. 아, 이게 공연 안 되지, 근데. This one, please. 코코넛 밀크 아이스크림 one, please. 이건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망고, 코코넛 젤리 one. 이거 주세요. 투고 박스. No? 오케이. 먹으면서 가야겠네. 이거는 투고 박스가 안 된대요. 나 멤버들 먹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되겠네. 이건 녹으면은 아까우니까 내가 한번 먹어봐야겠다. 근데 언니 이거 진짜 맛있다. 이런 실내 야시장 있는 거 처음 봤어요. 다 너무 예쁩니다. 꽃이들도 막. 우와, 이거 오징어 진짜 맛있겠다. 내가 리치를 좋아해서 리치를 사면 저것도 빨간색으로 서줄까요? 겉에 껍질 때문에? 거큰카. 그럼 리치는 겉에 껍질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해결. 그럼 노란색, 주황색 아니면 갈색이랑 초록색. 먹는 거 아니잖아. 근데 진짜 시원해. 하트 그치. 일단 이거 하나 사볼까? 골랐지. 음료 사오는 사람은 없을까? 아, 좀 돌아다녀 볼까? 아까 보라색 많았는데.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아니, 이런 거 한국에는 파는 데가 없나? 나 진짜 이거 맨날 먹을 것 같은데. 두리안 주연 언니가 좋아하는데. 저는 근데 아직 두리안의 맛을 제대로 몰라요. 안 먹어봐가지고. 미디엄 플리즈. 이거는
진짜 주연 언니를 위한 큰가 아! 땡큐. 어, 들킬 뻔했네. 근데 일단 여기 디저트 코너에서 못 만난 거 보니까 밥을 사러 간 거 같아, 다들. 그쵸? 어? 프레쉬 코코넛. 근데 이거 너무 보이는데 괜찮나? 코코카. 파란색 샀고, 초록색 샀고, 빨간색 샀고, 갈색이랑 노란색 아닌 주황색 사면 되는 거네.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살까? 충분히 갈색이잖아. 이거 아니? 아, 꼬치도 있는데 꼬치 살 걸 그랬나? 오! 오! 아, 저기 제 망고 사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여긴 패스. 노란색과 파란색을 찾아라. 버터플라이 티메이크 글라스 젤리 살려고 했는데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목이 안 말라가지고 목이 파란색이라고 했으면 파란색 갑자기 목이 안 말라져가지고 아 파란색 너무 없어. 음식이 파란색이 어딨어. 블루베리밖에 없지. 파란색은 식욕을 떨어뜨리는 색깔이라고. 아 은근 노란색을 사기가 되게 애매한 게 아 제가 팟타이를 먹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먹고 싶은데 오 고기를 하나 살까요? 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this one please 돼지고기를 사왔어요. 카푼카 카푼카 파란색을 사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파란색을 그 하나밖에 못 봤거든요. 파란 과일이라도 없나요? 파란색 내가 저기 자리에 서 있어야 되나? 다행이다. 카푼카 그러면 갈색 샀고 아니 망고는 누가 꼭 샀을 것 같아서 아니 이거 하나 샀으면은 다 퉁치는 거야. 근데 나 이거는 메밀이야. This one is brown, right? Thank you. Thank you. Wow, that's cute. 어 이거 두 개 살까? 괜찮아. 이거는 안 겹칠 것 같아. 끝났다. We finished. 좀 더 구경할까? 와 이제 마음 편하게 봐야겠어. I'm gonna go shopping right now. For nose. Oh. Famous? Yeah. Okay. Oh my god, that's so cute. 어 귀여워. 너 타이 노이. 타이 메카. 타이 메카. 음료수도 먹을까? 더운데? No. No, no, no. No, no, no. Okay, you okay. can tell. 여보야 다 샀어 벌써? 나 다 샀어. 아까 다 사고 나는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 뭐 샀어? 뭐 샀어? 나는 특별한 걸 샀어. 아 특별한 거? 글쎄요. 구아바 주스 맛있을까? 구아바 주스? 와 나 두리안 너무 사고 싶다. 망고스틴 너무 사고 싶은데 블루베리 샀겠지? 뭐야 여기 너 왔던데 맞아? 오 새로운 파란색을 찾았습니다. 요거 이걸로 할게요. 걔 이것만 사면 막 끝이야. 새? 새가 들어간다고? 새가 들어가요? 하나 사봐야겠어. 딸기는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딸기 우유랑 뭐 딸기탕으로 이렇게 다 인정? 가능? 아 고민이 많은 편. 아, 와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새우튀김? 아, 뭘 사야 돼? 나 진짜 너무 힘드네. 데뷔집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건데. 아, 제비는 아니죠? 중국에서 그렇고, 태국에서 그렇고, 엄청 유명해요. 건강에 좋은. 맛은 있을까요? 맛있어요. 어, 그러면. 오, 나 처음에 제비라는 줄 알고. 어, 너무 궁금한데? 무슨 맛일까? 아, 나 건강식 싫어하는데. 조금 걱정되는 걸? 그래도 한번 여기까지 왔으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사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땐 없을 것 같아. 이런 걸 파는지 몰랐네. 근데 생각보다 맛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일단 이걸 속이고 멤버들한테 한 입씩 먹여보도록 하는 걸로. 근데 진짜 태국은 음식들이 미친 것 같아. 다 맛있어 보여. 어 예쁘다. 야! 오케이 완성. 이거 맛있나 봐. 이분 표정이 너무 좋아. 나 이거 살래. Excuse me. One coconut pancake. 아, 코쿤카. 두리안 하나 살까? 진짜 커. 이거 사가고 싶다. 들고 가고 싶다. 코쿤카. 아, 여기 음식이 아닌데? 왜 다시 이런 데로 왔지? 제한 시간 안에 못해도 실패해요. 어, 아까 뭐 많지 않았나? 왜 거기 없지? 나 왜 자꾸 돌고 돌아? 못 사겄는데 이러다가? 지금 큰일 났어요. 밀크티가 다 새가지고 안에 이렇게
빽빽하게 지금 이렇게 일단 급하게 막아놨어. 이렇게 하면은 안 쏟아질 것 같긴 해요. 그럼 다시 레치고 어딜 가나 있네? 아 이거 무조건 샀을 것 같아. 아니 10분밖에 안 남았다고요? 아까 또 본 거 있었거든요? 옥수수 원 원 땡큐 다 끝. 옥수수 한 사람 아무도 없을걸? 이건 진짜 겹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제 거 파란색 음료를 샀고요. 초록색은 코코넛은 무조건 겹칠 것 같긴 한데 저는 코코넛 그냥 완전 통으로 먹는 음료를 샀고요. 망고는 누군가가 샀을 것 같아서 안 샀고 대신 여기 옥수수가 파는 거예요. 원래 여기 태국에 옥수수 캔디인가 젤리인가 이게 씹어먹는 게 유명한데 여기 찰옥수수인가? 찰옥수수랑 스윗코인이 팔길래 그거를 샀고 발색은 약간 파타이는 아닌데 다른 누드를 해산물 누드를 샀고요. 제가 리치를 정말 좋아해서 껍질이 리치가 붉은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은 그걸로 해결을 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쇼핑이었고요. 어? 내가 첫 번째인가 봐. 랜덤 올인했어요. 올인. 근데 이거는 무조건 멤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 남은 돈을 다 썼어 여기에다. 너무 다 친절하시다. 어떻게 주실지 나도 모르겠어. 이거를 설마 산 멤버가 있을까? 제가 둘러봤는데 이거 덤플링? 이거 파는 데는 여기 한 곳밖에 없었어. 그냥 너무 많은 것 같아. 어떻게 태국 돈이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남은 돈만큼 다 주시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카쿵카. 나는 미션 클리어. 어, 이건 뭐지? 관자? 네. 아, 우긴 아 그러네. 헬로 투 스칼라. 하나 둘 셋. 파란색? 파란색? 다시 음식이 아니네. 어디로 가야 돼? 음식을 다 골랐습니다. 구경을 하다가 올라가요. 제가 옛날에 야시장에 와서 해산물 볶음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고 기억에 오래 남는 거예요. 그걸 찾고 싶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저거 산다. 오케이 안 사기 잘했다. 휴 안 사기 잘했다. 아 바나나 로띠. 이거 누구 샀을라나? 나 이거 먹고 싶어. 하나 살래. 이거는 나중에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언니가 챙겨주세요. 아니 나 저 갈색을 포기하고 이걸로 할래. 제발 이건 성공해야 돼. 영롱하다. 그대의 자태가 갈색 바나나 로띠로 정하겠습니다. 아까 그 코코넛 그거는 제가 첫 번째 그 초록 색깔 산 거랑 비슷할 것 같아서 그거 포기하고 바나나 로띠로 다시 노선을 바꿨어요. 누텔라. 야. 제발 멤버들아 나랑 겹치지 말아줘. 이건 갈색이라 할 수 있겠죠? 땡큐 카쿤카. 카쿤카. 오케이 렛츠고. 아 블루베리 누가 샀을 것 같아. 파란색 갈색 파란색 갈색 보라색 아니고 파란색? 안 갔던데 어디야? 난 망고 스킨 살래. 땡큐. 감사합니다. 아 어쩔 수 없이 이걸 사야 되나? Hello. Hello. I want butterfly. Ah, this one. Yep. Okay. 코쿤카. 룰이 잘못 짰어. 같은 음식이라도 색깔 다르면 먹을 수 있다 했잖아. 근데 파란색이 진짜 없었어. 난 파란색 바로 샀는데? 그게 안 될 확률이 높다. 아, 좀 불안하다. 둘이 비슷할 것 같은데? 나 불안해. 왜냐면 나 가자마자 파란색 샀거든. 밑에 내려가자마자 혹시? 어. 아, 안 돼. 그러지 마.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어, 무서워. 아, 돈 다 썼어. 아, 겹칠 것 같아. 빨간색? 어, 뭐야, 저게? 리치! 음식 빨간색을 사면은 겹친 사람 있을까봐 껍질 빨간색을 선택했어. 새우! 오, 주황이야, 빨강이야? 떠가도 빨강인데? 오늘따라 빨간색으로 보이나 봐. 이거 빨간색. 관자? 맞아. 아, 빨간색. 석류 주스. 석류 주스. 근데 이렇게 다 하나씩 샀어? 그리고 근데 이거는 겹쳐. 꺼내지 마 그러면. 그래 꺼내지 마. 근데 이거 하나로 카운트하면 되잖아. 여기 안에 있는 빨간색이 그거 다른 걸로 써. 다른 걸로 만약 겹치게 되면 아껴도. 그래, 그래. 빨간색입니다. 와 겹치지 않습니다. 와, 빨간색 상동. 여러 개를 샀으면 됐네. 아니, 나는 언니들이 음식 샀을 것 같아서 디저트를 샀어. 주황색 혹은 노랑색.
이거 진짜 아무도 없어. 놀라지 마. 옥수수! 여기 와서 옥수수를 사냐? 찰옥수수와 스윗콘! 본 적이 없는데. 그치? 어디서 진짜 따끈따끈해요. 너무 맛있겠다. 너는 뭐야? 와, 맛있겠다. 돼지고기. 아니, 노란색? 주황색? 나 그래, 알았어. 아, 근데 슬기언니 잘했어. 그치? 아니, 너무 맛있겠다. 나 애들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두리안 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두리안 보자마자 주현이 생각났어. 아, 냄새 나. 아, 파인애플 볶음밥. 아~ 이야~ 주황색 이거에. 야, 다 샜다. 나 힘들었어. 내가 올인해가지고 좀 많아. 여기 만두. 너 어디 몇 인분을 산 거야? 아, 계속 나. 남은 돈만큼 다 달라고 해가지고. 진짜? 우리 다 같이 먹어야 되잖아. 아, 만두는 근데 인정이지. 노란 색깔. 그치. 아니, 뭔 음료수를 왜. 야, 카페 아니냐고. 초록색을 꺼내주세요. 초록색은. 코코넛 그 자체를. 코코넛 넣네. 워터. 코코넛 그 자체. 오, 좋아, 좋아. 제발 이거 없어야 되는데. 나 이거 먹어보고 싶단 말이야. 아, 나 이거 봤어 지나가다가. 뭐야? 뭐야? 떡이야? 코코넛 뭐 같은 거라고. 떡이야? 아, 주현 언니 좀 불안하다. 아, 좀 다른 거다. 아, 빵! 아, 맛있겠다. 어디서 왔어? 맛있을 것 같아. 맞는데? 아, 예리 빨리 하나 더. 여기다 올려놔. 예리만 초록색 멋지. 멋지 말차 맞아? 멋지. 아, 그러네. 나는 음료의 반이 여기 안에 있는 초록색 쓰겠습니다. 여기.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다 같아? 다 같아? 왜 다 왜 컵을 꺼내고 있어? 제발! 예림이 똑같은 거야. 초록색.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완전히 멋지. 아, 대박이다. 생긴 게 다르죠? 와, 다행이다. 이거는 블루베리가 아니라 제비집이에요, 제비집. 어? 나는 커피 젤리가 들어간 밀크티야. 그래, 둘이 같은 거라니까. 아, 뭐야. 아니야. 나 근데 봉투가 다른데? 이거 약간 소다색 같은데? 수영이는 그건 거 보다. 버터플라이 피. 아, 이거 언니 와서 먹어봐요. 같은 거예요? 완전 달라요. 갈색. 아, 갈색 남았구나. 야, 너는. 다섯 개 사왔네. 갈색 뭐야? 아, 이거 안 살 것 같아서. 고기 갈색. 인정, 인정. 인정. 망고 스틴. 좋아. 나는 바나나 로띠. 저 살 뻔했는데. 갈색, 오케이. 나 이거 못 찾았어. 이거 사고 싶었는데. 나는 이거 누들. 해산물 누들. 야, 우리 다 완전 아니야? 우리 이렇게 한 번도 안 겹친 거 처음인 것 같아. 우리 성공. 여기 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만두 맛있어. 원래 새우의 다리가 이렇게 길었나? 새우의 다리가 이랬나? 망고가 너무 맛있어. 망고 진짜 잘 줘. 내 모찌도 좀 먹어. 우리 여비들은 활동이 끝난 뒤에 볼 건데 킬킬 활동 어땠나요? 준비한 거에 비해 진짜 후루룩 지나갔어. 모든 면에서 우리의 의견이나 생각이 들어갔으니까 레드벨벳이라는 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좀 잡고 간 느낌? 힘들긴 하더라고요. 체력적으로. 힘들지. 계속 뭔가 이 문화가 바뀌잖아. 그렇게 하나씩 시도하면서 보여주니까 뿌듯하기도 하죠. 2010년대와 2020년대를 걸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열심히 좀 후련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다섯이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제는 막 서로 눈만 봐도 알잖아, 서로의 컨디션을. 맞아. 그게 함께한 세월이구나. 내년이면 10주년이야. 그러니까. 아직도 웃기지 않고. 처음 데뷔하고 나서는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다 방송국 돌고. 아, 맞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의 모든 하나하나 반응에 다 마음이 쓰이고 지금은 그냥 뭐 러비들이 좋다면은 우리는 그걸로 됐다 약간 이런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면서 또 막 글도 너무 예쁘게 써주시니까 너무 위로가 돼. 그 좋은 에너지를 다시 또 러비들에게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이 힘을 받고 우리 그니까 잘해보자고. 힘내서 파이팅. 파이팅 해보자. 가자. 마무리로. 나 진행병인가 봐. 술병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사실 이거 술이에요. 하나 둘 셋. 레드벨벳 파이팅. 야. 야. 나 찜질도 포기했는데. 찜질기. 찜질기? 찜질기도 봤어? 대파랑 생강 들어간 그런 찜질기 있었어. 제비에 침이 들어가고 깃털이 들어가. 멤버들한테 양보할게요. 음식 어떻게 가야 돼? 이리로 가면 또 왔던데요?